여자들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 남자의 특징. 남자의 특징? 네, 있어요. 약간 사람 사심을 누셔도 됩니다. 사심을 누셔도 돼요? 네. 아, 그러면은 말할 수 있겠네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허세 부리는 남자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본인들이 분명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꾸미시는 분들이 있어. 겉으로만.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. 과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나 이 정도 해, 이 정도 살아 라고 하면서 본인 분수에 맞지 않게 그 마치 뭐가 된 것만이 그걸 입고 차고 착용한 뭔가 마치 되는 것 마냥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연애할 때는 좋겠죠. 혹은 옆에 두고 있으면 좋겠죠. 왜? 그 옆에 있는 나도 빛나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 속내를 봐야 된다는 거죠. 이건 예를 제가 드는 사례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. 남친구를 만났어. 오빠야. 근데 오빠가 하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다 고가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남자를 뺏기기 싫어서 얼른 결혼을 했네요. 근데 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. 이혼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한 거죠. 왜? 알고 봤더니 이 오빠가 너무 잘 살고 잘 하고 다녀서 잘 버는 줄 알았는데 빈 깡통이었던 거예요. 결혼을 하고 보니 다 빚이었던 거야, 그게. 하다못해 집도 다 빚이야, 온리 빚.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갚으면서 1년 동안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이게 남자가 씀씀이가 너무 크고 이걸 정신을 못 차려서 이 동생이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떠안고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전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만 화려하다고 해갖고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 이런 분들은 난 아니라고 봐요. 그거는 여자들도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꼭 그런 남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남자들을 멋있게 이렇게 우쭈쭈 해드주는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또 약속 안 지키는 사람. 약속 안 지키시는 분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맨날 항상 핑계거리가 있어. 왜? 못한 거에 대한 핑계거리가 있는 분들은 평생 내 옆에 둬도 그 약속 안 지켜줘요. 그냥 진짜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을 하라고 하고 싶어. 흥분 하셨는데 천천히.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. 네. 그러면서 그러니까 입만 사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 끝마다 거짓말인데 들어보면 또 혹해. 그럼 그래 인정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결과물은 다 뻥이라는 거. 그런 남자들은 그냥 아싸리 잘라버려야 돼. 근데 이걸 꼭 남자로만 두고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여자들도 만나지 마라. 그쵸. 똑같은 거죠. 핑계대는 사람도 만나지 마셔야 돼. 항상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핑계를 댄다는 거.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또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내 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남 탓을 해요. 항상.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남 탓하는 사람. 이건 선생님 경험상 나온 거죠? 그쵸. 네. 그리고 자기가 뭔가 힘든 일을 닥쳤을 때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나 내 뭐 형이라든가 언니라든가 이런 분들을 항상 끼면서 이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감당해야 될 거를 나 힘들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것 또한 전 잘못됐다라고 봐요. 보여져요. 이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전 똑같다라고 봐요.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대충 이 정도만. 네, 요 정도만. 네. 그 책임감 없는 분도 해당이 되죠.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일단 말할게요.